민족영화입니다. 와! 반응이 왜 이래 이거? 자, 여기 하기 전에 자 짠! 아, 요거는 원장님이 지금 책을 출간하려고 나중에 준비하고 있는 책이고요. 먼저 선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출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 강의에서 이미 수업을 하고 그 효과를 검증받았고 그 어떤 그 이론을 인정받은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 자, 독해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씩 갈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는 원장님의 그 신텍스 이론인데, 신텍스는 뭐냐면, 영어와 한글을 비교하는 비교 언어학이에요. 비교 언어학. 그치? 그래서 영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왜냐면, 항상 말씀해서 알잖아? 우리는 제 아무리 단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치? 막, 단어가 제일 중요해. 엄청 외워. 그래서 외웠는데 영어가 안 되는 이런 경험을 항상 합니다. 그치? 그럼 도대체 우린 단어 다 아는데 왜 안 될까? 문장에 대한 이해력 없이는 단어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력. 그럼 문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영어와 한글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를 빠르게 섭렵하셔야겠죠, 그죠? 그런 이론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또 빨간 펜이야. 자, 까먹고 있으면 안 되죠? 영어는 모든 뜻이 뭐로 결정하는 언어라고요? 자리. 그지?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 그지? 요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거 하고 나서 가볼게. 첫 번째, 우리 요런 게 있어. 얘가 왜 첫 번째 얘기 나왔냐면, 얘가 사실 요런 구조도 영어에서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거든. 그래서 얘네를 뭔가 하나로 뭔가 잘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치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짝꿍이에요. 시은아, 얘도 자리다.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얘도 자리야, 자리. 정해져 있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원장님? 그 영어가 아니야. 틀린 거야, 다 틀린 거. 자, 얘를 이렇게 덩어리로 보고요. 얘를 항상 이렇게 가로치는 연습을 할 거고, 얘를 두 가지 자리로 나눌 겁니다. 뭐 어떤 자리냐면, 첫 번째, 앞에 명사가 있고, 전치사의 명사 덩어리. 여기 명사 N으로 적을게요, 이번엔. 그치? N, 뭔지 알지? 그치? 이렇게 적어도? 나오네, 첫 글자. 자,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앞에 명사가 없죠? 없고, 전치사의 명사 덩어리.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원장님 앞에 명사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요? 있고 없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지? 자, 명사 있는 것은 이 덩어리가, 얘네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얘가 우리말에 무엇과 하냐면, 요런 말을 붙여. 하는 니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는 이런 말이 있고 얘네는 자리로서 표현해. 자리로서. 아, 너 지금 명사 없으면 그럼 완전히 여기 모아야 돼요? 모으는 건 관심 없어. 명사만 있고 없고. 그렇지? 뭐가 오든 상관없어. 그러면 얘는
거의 에 로. 이거는 내가 리딩 때 소개했는데 정리하는 거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지? 그리고 사실은, 요것도 사실 자료 볼 필요 없어. 그냥, 이 전세 명사 덩어리 오면 사실은 이 뜻이, 요 뜻이 가장 많아. 90% 이렇게 붙이면 돼. 그지?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모가 박스에. The girls in the classroom are studying English. 여기 전세 명사 덩어리가,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돼 있어. 그지? 요걸 가로칠 거고, 앞에 명사 있지? 그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듯이 우리말에 뭐 붙여요? 하는 니은. 그러면 교실에 안에 있다. 있는 이잖아. 그것도 하는 니은 붙여서 교실에 있는 귀신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그지? 요즘 귀신들도 공부해야 돼. 그지? 국내는 무리가 좁아. 저기 그지? 세계로 나가야 돼. 그지? 영어를 잘해야 돼. 그지? 그 돈 많이 벌잖아. 그지? 성수기 때. 국내는 그지? 이제는 포화 상태야. 귀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지?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 자, 참고로 이것도 하나 좀 설명 드려볼게. 무슨 설명이냐면, 잘 봐. 시영이 잘 봐. 어떤 덩어리가 무조건 명사를 설명하는 건 영어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영어를, 명사를 설명하는 건 효용사밖에 없어. 효용사밖에. 그치? 그래서 얘를,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선생님들이 뭐라고 적어주냐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효용사 구라는 말을 써.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야, 참고. 절대로 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지? 의미가 없어. 효용사 군지 이런 거 알면 뭐 할 건데. 저런 거 읽지도 못하는데, 그지? 응. 여기 명사 없어. 그러면 얘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사 구라고 해요, 구. 구라는 걸 알죠? 단어가 모여서 뜻을 나타내는데, 그 안에는 문장이 없는 거. 특히 동사 없는 거. 덩어리가 있는데 뜻은 나타내. 근데 그 안에는 문장이 없어. 동사가 없어. 그걸 우리가 phrase라고 그래. phrase, 구. 그지? 여기 이제 구.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구. 팔 다음에 구가 아니야. 구. 괜찮아? 끝이야. 자, 갑니다. 같이 가볼래? When I was a kid, I lived in the countryside. 오, 우리 아까도 했던 거다. 이런 것도 쫄지 말고, 여기 의미 단위가 끝났다는 거야. 요 덩어리가 여기서 끝났다는 걸 알리는 신호야.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살았다. 그지? 전명구 어딨어요? 여기 있죠. 그지? 앞에 명사 없죠. 그지? 시골에 살았다. 이렇게 된 거야. 물론, 그냥 얘를 한 덩어리로 봐도 상관은 없어. live in. 그러면 어디 어디에 살다. 살았다. 이렇게 가도 되지만, 정확히 또 보면 전세 명사 덩어리야. 얘도 그지? 자, 2번 볼래요? The boys in my class are my, 뭡니까? buddies. 우리 buddy란 말 들어보니? 버디버디? 친구란 뜻이야, 친구. 옛날에 그 버디라는 카톡 있기 전에 버디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모르겠지? 어쨌든 프렌드의 뜻이야. 오, 가로쳐보면 여기죠. 또 앞에 명사 있죠. 그러면 in my class, 내 학급에 있는 내 교실에 있는 소년들은 내 친구들이다. 괜찮지? 3번. 자, there are. 요것도 아시겠죠? 바로 반응해야 돼. 일형식으로 무조건 있다 존재하다 있대. 당연히 여기 뒤에 주어가 뒤에 나오죠. 이렇게 three baby birds가 있다. 그죠? 당연히 전세 명사 요겁니다. 요거 가로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냅다. 그냥 에로 붙이면 시작. 어디에? 둥지에. 괜찮죠? 물론 명사 있으니까 둥지 안에 세 마리 새 이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지? 제일 많은 거 뭐 붙인다고요? 거의 이 정도 붙이면 돼. 자, 갑니다. 요것도요. 4번 갑니다. I get up at 3. 3시에 일어나고 오후에 이렇게 된 거지. 오후 3시에 이런 식으로. 자, 5번. The children in the classroom are learning math. 아이들. 요게 전명구죠. 이렇게 선생님 명사 덩어리. 얘를 줄여서 그래서 요런 용어도 저하고 좀 약속해야 돼. 얘를 그래서 줄여서 원장님은 요런 용어를 좀 쓸 거예요. 전사의 명사 덩어리다 해서 요런 말도 쓸 거예요. 전명구. 아까 있잖아. 구. 그지? 전사 명사 덩어리 9라는 얘기야. 줄여서 전명 9. 자, 그럼 어쨌든 명사 있으니까 시작. 교실에 안에 있는 소년들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이거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지? 아이들 어디에? 교실에 해도 상관없어. 배우고 있어, 수학을. 그지? 수학 잘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학 굉장히 중요해. 영어는 그 중요한 걸 뛰어넘어서 이미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영어는. 그지? 너희 세상에서는 그지? 바로 전 세계 저 지구 반대편 사람과 소통하고 무슨 일들하고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서로 소통하는 도구인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만 해야 돼, 뭐든지. 그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다 먹고 살아, 먹고 사는 것. 죽지 않아, 그지? 근데 더 큰 무대, 더 큰 걸 나가려면 영어는 반드시 필수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화 배우는 게 아니야. 원장님한테 이거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아니, 수능 아니야. 대학 잘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이거보다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배우는 영어는. 아, 몇 마디 회화 주고받으려면 저기 회화학원을 가든가, 그지? 외국 가서, 그지? 뭐 좀 한 6개월, 1년 살다 오면 웬만큼, 그지? 구사해, 그지? 왜냐면, 거기에 살다 보면 다른 한국말 안 쓰는 환경에 있다 보면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극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그러지? 극한 환경?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좀 더 빨리 배워. 근데 그 빨리 배우는 수준이 기본적인 회화 있잖아, 그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쓰는 회화. 그 정도는 하려면 그 정도 해도 돼, 그지? 지금 근데 우리는 뭐하냐? 우린 학문을 하는 거야. 발음 잘해야 된다. 학문이야.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린 뭐 하냐면, 니네는 뭐 할 거냐면, 대학교에 가서 뭐 해야 돼? 깊이 있는 학문을 해야 돼. 깊이 있는 학문. 그 깊이 있는 학문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역사, 철학, 특허, 법, 경제, 경영, 뭐 예술, 심리, 모든 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 아, 물론 한글책도 있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해서 대학 가서 영어 전공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학문을 해서 너희들이 큰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하는 거거든. 대학 가려고 영어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물론 대학 갈 때도 중요해. 그지? 영어 못하면 안 되지, 당연히.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필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요런 것도 가끔씩 많이 나와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 합쳐져서 마치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 시간. 그러면 얘를 똑같이 요거 취급해 줍니다. 전면구 취급. 전면구 취급한다는 얘기 뭐냐면, 걔도 가로쳐서 우리말에 뭐 붙이는 거? 에, 로 붙인다는 거야. 이런 것도 왕왕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Next week school will begin. 그러면 얘가 보세요. 단어가 모여서 두 단어인데 뭔가 시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붙인다고. 학교가 시작해야. 자, 제인이는, 원장님 좋아하는 이름이지? 제인이는, 그지? 시영이에서 영어 이름이 제인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원장님 좋아하는 영어 이름이라고, 제인. 그래도 영어 이름이 제인이지? 아니, 뭐 좀 맞춰줘. 그냥 대충 그렇게. 그래, 서로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표정 지으면, 그지? 나만 쓰레기야? 자, 열심히 공부한다. 당연히 뭐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정확하게 나올 때 처리할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every night, 매일 밤에 이런 것도 나와 얘들아, 봐봐. 만약에 뭐 그는 저기 뭐야 숲 속에 살았다. 안 적었게 그냥 he lived in the woods. 이런 식으로도 a few years ago 이렇게 나가. 시작 몇몇의 여러 해들이죠. 전해를 얘기해, 그지? 당연히 묶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는 거야, 얘도. 전병구 취급한다고. 언제 전사 없는데 왜 그렇게 취급해요? 그렇게 취급해. 일단 나하고 약속이야. 괜찮지? 자, 이제 뿅. 요거는 나중에 돌아와서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 있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 자, 그리고 자, 시영아. 이거 숙제는 이거야. 요거 싹 적고 노트에다가 여기 있는 예문 있잖아. 싹 다 옮겨 적으셔야 돼. 한두 개가 아니야. 싹 다, 싹 다. 여기 왜냐면 예문이 몇 개 없어. 프랙티스가 한 네다섯 개, 여섯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예문 전부 다 노트에 옮겨 적기. 알지? 먼저 이론 설명하고 예문 전부 다 옮겨 적기. 그렇게 해서 반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자, 요거 드디어 나올 게 나왔어. 얘들아, 봐봐. 혹시 투부정사 이런 거 배워봤어? 안 배워봤어? 배워봤어요? 투부정사 이런 거 배워봤어요? 일본 문법. 뭐 명사지 문법이 어쩌고. 그지? 뭐, 형용사 용법이 어쩌고, 부사적 용법이 어쩌고, 그래서 뭐, 동사에, 투를 붙여서, 투 부정사라고 그러고, 뭐, 얘는 준동사라고 그러고,
막 뭐 설명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은 그지 여기까지 안 배웠구나. 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저는 왜 내가 닉네임이 민족영어야? 저는 일본인 문법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인 문법의 지배하에 벗어나지 못하고요. 지금도 식민지 사회, 식민지 그 지배를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배우는 모든 영어가 거의 80년 전에 일본인들이, 그때는 우리의 교육을 막았죠, 이놈들이. 그지? 교과서를 뺏어서 다 불태우고 교육을 다 막아버리고 얘네가 먼저 영어를 체계를 만들었거든, 체계. 그 체계를 얘네가 먼저 만들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거의 일본인 문법을 지금까지도 80년이 지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시작된 지가 한 80년 정도 됐거든. 지금까지도 일본인 문법이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그지 치를 떨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도 일본인 문법을 쓰고 있어. 피를 토하고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저는 일본인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그게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얘가 왜 별표, 아, 별표 지워버렸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서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는 애들이야. 확률적으로 본다면, 쓰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쓰여가지고. 근데 결론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요 투명사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까지도 막 엄청 배우는데 이 투명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왜냐면 문법 지식 따로, 내가 문장 들어왔을 때 이 문장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문법 다 따로따로야. 다 따로 문법. 자, 잠깐만 볼래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한국어. 위대한 한국어, 그죠? 요거랑 영어. 가 있어. 얘네 잠깐만 이렇게 보면, 자, 한국어는 우리 세종대왕, 그지? 대왕님께서 어떤 구조로 만들었냐면 말의 토씨를 바꾸는 언어. 토씨는 뭐냐면 말의 어미, 단어 자체를 바꾸는 언어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한국어는 자리가 중요치 않아. 괜찮지? 근데 영어를 보세요. 영어는 무슨 언어? 모든 뜻을 결정하는 언어야. 그치?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갑니다. 한국어 적어볼게. 메리를. 자, 한국어야. 자리를 나눠봅니다. 영어로 써봅니다. I love. 대문자로 써야지. 메리. 위에 건 한글이고 밑에 건 영어야. 그지? 잘 봐. 여기 자리가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우리 한국어는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의미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볼래요? 사랑한다 메리를 나는. 괜찮죠? 고개가 끄덕여지지? 사랑한다 나는 메리를. 끄덕여지죠? 메리를 나는 사랑한다. 괜찮죠? 당연히 나는 메리를 사랑한다. 괜찮고요. 근데 영어는요? 자, 우린 여기 첫 번째 오는 걸 주어라고 그러죠. 근데 너희는 그냥 주어라고 배웠지만 사소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얘를 왜 주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이야. 되게 중요한 말. 근데 잘 봐. 나는 메리를 사랑한다. 영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영어는 여기 자리 바꿔보세요. 의미가 통하는지. 볼래? Love Mary I. 미국이 뭐라 하는지 알아? 이거 듣자마자. Love Mary I. 미국이 뭐라 하는지 알아? What? 어디서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I. Mary. Love. 미국이 뭐라 그래? Excuse me. 다시. Mary, love, I. 미국이 뭐라 그래? What?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지? 얘는 자리가 뜻을 결정해. 내가 메리를 사랑한다면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걸 뱉어야 돼. 두 번째 자리에다가 동사를 뱉어야 돼.
세 번째 자리에다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대상에 해당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목적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자리를 뱉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어는 단 하나도 의미가 통하지 않아. 굉장한, 그치? 되게 신기하지? 우리나라는 왜 자리가 안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했잖아. 토시어, 말의 어미. 요런 말이 붙어 있어서 자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게 토시어야. 말의 어미에 그 뜻이 담겨 있어, 아예.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봐봐. 우리는 자리를 바꿔도 뜻은 바뀌지 않잖아. 그럼 거꾸로 하면 한국어는 뭘 바꾸면 뜻이 바뀔까? 토시. 말의 어미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잖아. 보세요. 메리, 얘를 이렇게 바꿔. 메리는 사랑한다. 나를. 바뀌잖아,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바꾸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영어는 자리로 모든 걸 나타내는 언어야. 그럼 얘네는 뜻이 바뀌려면 뭐를 바꿔야 될까? 그렇지. 자리가 바뀌는 거야, 영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만약에 메리를 여기다 쓰면 메리는 이 되는 거죠. 뜻이 바뀌잖아. 그치?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은 맨 앞에 있었어. 뜻이 바뀌지. 사랑은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한테 to everyone. 아이고. important. 봐. 여기는 이제 사랑한다가 아니잖아. 이거부터 싹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잘 들어 얘들아. 원장님 지금 이 얘기한 걸 대학생이 돼서도 평생 영어 공부하면서도 내 말 이 말을 잊으면 안 돼. 이걸 토대로 모든 걸 공부하셔야 돼, 항상. 자, 그러면 이리 오자. 갑니다. 우리는 한국말에 다시 공부하다 이런 말이 있어. 영어는 어떻게 쓰죠? 타이리 스테리. 그죠? 자, 우리 한국말도 잘 생각해. 공부하다를 실제 쓰는 경우는 딱 한 군데만 있고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재 시제일 때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경우에 공부하다 공부한다 써. 이거 한 경우.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도 공부하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시영아 어제 열심히 공부하다? 오늘 끝나고 꼭 열심히 집에 가서 공부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 그지? 도서관에 공부하다, 책 빌리러 가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요? 토시요. 말의 어미. 우리는 이 말 자체를 변화시켰었어. 공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지? 공부하기가,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공부하려고, 공부한다면, 공부를 하기에, 그지? 또,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위하여, 아까처럼 공부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간다고 하지, 공부하다 도서관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수많은 뜻들이 이렇게 토시, 말 자체를 변화해. 그럼 영어도, 자, 다시 오세요, 영어. 당연히 study, 다 알아. study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쓰는 경우가 없어. 방금 우리랑, 우리말하고 똑같아. 어느 경우에만? I study English. 얘는 공부한다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도 쓰는 게 없습니다. 오, 그렇지. 잘 봐. 잘 봐. 아까처럼 쳐. 나는 거기에 갔어. 그지? 잘 봐. 스터디 썼어. 이게 뭐야? 나는 거기에 갔다. 공부한다, 영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거기에 갔다. 공부한다, 영어.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쓴다고. 못 써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죠? 요 스터디 앞에다가 요거를 먼저 붙였습니다. 처음에 이걸부터 만들었어. 처음에 투를 붙였어.
그러니까 결국 투를 붙였다는 건 우리처럼 저런 말을 토시를 바꿔가면서 이 동작의 표현을 늘리기 위해 이제 뾰르릉 탄생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탄생시켰어. 오, 잘 들어야 돼. 알겠어요? 요거를 요렇게 가르친 사람이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어. 언제 전혀 다르게 가르치거든. 한 명 더 있어. 비슷한 스타일이. 딱 한 명 더 있어. 그러니까 전국에 두 명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응. 괜찮지?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런 말들 있죠. 막 이렇게 늘렸은 말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피상적으로 보면 얘가 훨씬 더 어려운 언어 같죠. 얘가 더 쉬워 보이지. 그래요. 그래서 영어가 더 쉬워서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됩니다. 공용어. 근데 우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진 언어를 쓰는 우리는 이게 그리 쉽지는 않아. 그럼 이걸 그리 쉬운 걸 알려면 자 다시 아까 대답 잘했었어. 우리는 토시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잖아. 그럼 얘네는 투스테리를 다른 뜻을 쓰려면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기를 공부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기에는 이런 말로 바뀌려면 얘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이게 이런 뜻을 담당하는 자리가 각각 따로 있어. 근데 그게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얼마 없어. 그것만 쫙 잡으면 이렇게 이거 소위 이제 투부정사라고 배우는데 이 투부정사를 싹 다 이해할 수 있어. 자리가 모든 걸 담당해. 얘네들의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공부는 산으로 가. 단어 아무리 알아도 안 돼. 그러니까 괜히 단어를 많이 알면 이렇게 막 소설책 쓰는 거야. 막 추측성 해석. 막 소설책 쓰는 거지. 지가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있지. 그지? 근데 거기에 이제 단어 한두 개 몰라버리면 아예 이해가 안 돼. 영어는 단어 가지고 움직이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거. 자 첫 번째 자리. 얘네가 동작 표현을 늘린 말이에요. 투를 써서 처음에 만들었어. 얘네가 18세기 전후에 투를 붙여서 전지사 투. 원래 전지사 투 있잖아 원래. 전지사 투는 방향 나타내잖아. 어디 학교로 to the school, to 또 집에 뭐 도서관에 가면 to the library 이렇게 전지사 투 있잖아. 그 전지사 투를 빌려와서 썼어. 왜 빌려왔냐면. 그 속성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 전지사 2처럼. 전지사 2가 뭐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지? 저 전철역에 집에 가야 된다. 저 도서관에 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도 그 속성이 비슷해. 그건 나중에 또 깊이 설명할 때 먼저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 첫 번째 자리. 자, 동사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맨 앞에 동사 여기 원형 써요, 원형. 원형이라는 건, S나 ES 붙이는 거 없고, 그지? 과거 시제처럼 ED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를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자, 그리고, 동사 바로 뒷자리!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 원장님, 동사가 뭐예요? 크게 보면 비동사하고 영어는 일반 동사,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난 관심 없어. 비동사 오든 일반 동사 관심 없어. 뒷자리에 온다는 얘기야. 동사 뒷자리. 그러면 요 덩어리가 여기 뒤에 이제 덩어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더 자기 이제 뭐 식구들을 얘가 우리말에 요 말에 해당됩니다. 얘도 우리말에 바로 아까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먹다를 먹는 것, 먹기, 달리다를 달리는 것은, 뛰는 것은. 먹다 말고 칠하다 뭐 그지 칠하다를 그림 그리다 그림 그리다를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림 그리기는 괜찮지 앉다를 앉는 것은 앉기를 그게 바로 얘는 이 자리가 담당합니다. 우리는 이 토시가 있어. 우리는 단어 자체를 바꾼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볼까요? 시작합니다. This daddy English is his hobby. 자 동사의 기준으로 맨 앞에 왔어. 우리말 뭐 붙인다고요? 것이나 기 사운드가 붙어.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끝. Is his hobby 그의 취미이다.
괜찮아요? 자, 갑니다. 또 To watch television is to waste time. 얘는 낭비하다는 단어예요. 낭비하다. 자, 한국말은 뭘로 뜻을 나타낸다고요? 토시 자체를 바꾼다고. 토시, 말 자체를. 낭비하다를 낭비하는 것, 낭비하기. 영어는 그게 없어. 그래서 to를 씌워서 지금 동사 뒷자리에 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것이나 기가 되겠죠. 읽어보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자, 갑니다. She wanted. 그녀는 원했어. 어, 원장님, 이거 어디 자리예요? 동사 뒷자리. 뭐 하는 것, 뭐 하기를 원했어? 보는 것을 원했어. 그 영화를. 보기를 원했어. 해도 되고요. 괜찮아? 예, 끝이야. 이걸 너희 선생님, 이건 참고야. 이게 원장님 이론이고요. 너희 학교의 모든 선생님, 고등학교에 가서까지도, 심지어 대학에 가서까지도,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설명하냐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만 적어놓을게요. 저는요. 저는 이거 절대 안 가르쳐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생님들이 명사적 용법에서 얘가 투 명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붙임 말라서 명사적 용법한대.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전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게 명사적 용법이래. 그래서 얘가 명사 역할한다 해서 얘가 역할이 많아서 어디 자리가 많아서 그래서 부정사 정할 수 없는 말 부정사 마치 절 이름 같은데 얘가 왜 일본인이 만든 건지 알아? 얘가 한문이야 다. 안이불자의 정할정자 말씀사자 한문이야 이게 다 일본 새끼들이 만든 거 이거. 부정사 꼭 절 이름 같아, 그지? 사차 이름. 저 용문사 같더니, 그 옆에 부정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진짜 가짜. 그 절 갔더니, 그래. 말 잘했다. 부정사 저 사찰이 있었어. 갔더니,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지? 비가 막 내려. 그 비 안 맞으라고 스님이, 이 밑에, 그지? 이렇게 기둥이 있는 데서, 사찰이야, 그지? 스님이 여기 서 계셔. 어이구, 스님, 그 뭐라 그래, 스님이? 오셨어요? 브이.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브이. 나만 쓰레기야. 그래서, 브이. 스님이 여기 밑에서. 이거 봐. 머리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머리가 없으셔. 그지? 동그라미니까. 여기 밑에서, 비 안 만드시고, 밑에서. V. 자, 볼래요? 1번. To study hard is our only job. 아까 얘기했어. 요 이론과 예문 싹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적고, 해석도 써보시고요. 그죠? 그지? 중간중간. 그리고 오늘 배운 단어에서 내가 처음 만났거나 또는 알더라도, 아, 여기서 이런 뜻이었네?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 노트에다가. 그지? 단어 적고, 뜻 적고. 괜찮아요?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동사 기준 맨 앞에 왔죠. 저 앞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다. 우리의 유일한 일이다. 직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시작. To play soccer is the greatest happiness. 그리스는 참고로 비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 이건 고등학교용이야. 고등학교용.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리스 우리가 훌륭한, 멋있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 비의 뜻이 있어. 고등학교 가면 비의 뜻을 되게 많이 쓰여. 자, 시작. 동사 앞에 있죠. 원장님, 여기 어떻게 동사 앞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맨 앞에 있잖아. 동사 앞이 뭐야. 플레이 사커니까 축구하다를 우리말로 뭘로 바꿔? 것이나 기. 축구를 하는 것은 이다. 가장 큰, 요건 나중에 최상급 뭐 배웠다고 그랬나? 가장 뭐뭐 하다 이런 얘기지.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정말 쉬워. 자, 3번도요. 요렇게 to 했는데 앞에다 요걸 붙이면 요거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없다면 your이죠.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not 있으니까 너의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 이게 not 이런 걸 붙여 앞에다가. 얘 자체를 부정할 때는. 그러면 잠깐 끊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너의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is bad. 함께 묶어서 나쁘다. 아까 배운 겁니다. 어디에? 뭐에? 너의 성적에. 그지? 전사의 명사 덩어리. 이 grade는 성적. 뭐 등급.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성적. 괜찮아? 4번. Her dream is to sing on the big stage. 그녀의 꿈은 이다. 자, 동사 뒷자리네?
쉿. 노래하다를 우리 한국말은 단어 자체를 바꾼다 그랬어. 자리하고 상관없이. 얘는 자리로. 당연히 뭘 씌워서? 어, 쉬웠네. 그렇지, 어, 그렇지. 투를 붙여서. 자리로 들어간다, 자리로. 시작! 그녀의 꿈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다. 또 전세의 명사 덩어리. 어디에서? 큰 무대에서. 어제 온이니까요. 무대 위에죠? 무대 위에서라도 해석해도 돼요? 어, 돼. 마음대로 해. 다 같은 뜻이니까, 그죠? 자, 그녀는 원한다. 되는 것을 원한다, 간호사. 요건 참고. 원래 우리 is나 are은 되다의 뜻이 없어, 그지? 이다 아니면 있다의 뜻이 있어, 두 가지. 근데, 요렇게,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다 적을까? to는 동사 원형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s나 are은 원래 형태가 아니야. 변형한 형태고, 원래 형태가, 비동사의 원래 형태가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원래 형태가. 이걸 원형이라고 그래?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해서 얘도 자리야. 투 뒤에 요렇게 오는 거 참고해. 정리 잘해놔. 투 뒤에 요렇게 원형으로 오면 얘가 요런 뜻이 될 때가 있어. 많아. 되다. 원래 되다의 뜻은 요 표현이 있거든. 비동사. 얘도 비동사인데 become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얘는 become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요 자리 올 때 저 become처럼 되다의 뜻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럼 요렇게 읽습니다. 그녀는 원한다. 우리말 것이나 기인데 요거 있으니까 투 뒤에. 되다에다가 것이나 기. 되기를 원한다. 간호사가. 6번. He was trying. 그는 뭘 하려고 하고 있어. 요거는, 야, 패스 읽지 마. 빼야겠다, 문장.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지? 아니, 그냥 읽자. 그지? 노력하고 있어. 배우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따로 내가, 언제 try하고 to는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 나중에. 자, 됐죠? 요것도 참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오늘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확실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양평 애들도 이 세 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도 못 나갔어. 이 세 가지 설명하는데 한 시간 걸렸거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세 번째 사진은요? 전체 명사 덩어리 하고는 세 번째인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맨 앞에 오면, 불가피하게 단어들을 데꼬 올 수 있어요. 왜 데꼬 올 수 있냐면, 요 단어가 뭐, 먹다라는 말이 오면 그럼 먹는 것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얘도 먹다니까 뒤에 뭘 먹는지 단어가 오겠죠, 그지? 그래서 좀 길어져, 그지? 그럼 요거야, 요거. 동사. 동사 앞자리에 올 때 얘네가 투 부정사가 요 앞에 오면 불가피하게 얘 주어가 길어져. 길을 수밖에 없잖아. 최소한 두 단어로 시작하잖아, 최소한. 얘네 짧아, 안 짧아? 짧아, 안 짧아? 한 단어 짧지? 짧아, 안 짧아? 짧지? they 짧아, 안 짧아? they are 이렇게 나오면 짧지? 근데 얘네 나오면 최소한 두 단어 넘어가고 이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전명훈까지, 전사 명사 덩어리까지 오니까 그지? 연락 길어졌잖아, 그지? 여 진짜 핵심의 동사는 여기 있잖아, 그죠? 그지? 그러면 요거는 미국인들이 꼭 반드시 이렇게 쓰는 건데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정말 싫어해.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 이 설명들은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고 어떤 책에서도 설명이 없어. 내가 최초로 설명 드리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긴 거 정말 싫어해.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앞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싫어해, 이걸. 그래서 이 자리에 it을 쓰고, it을, 대신 it을 쓰고, 여기에 있었던 길었던 주어 이 덩어리를 뒤로 싹다 뒤로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보내버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내버려. 미국인들 이걸 좋아해. 그지? 그러면 약속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해줄게. 그럼 동사는 그대로 이렇게 쭉 짧아지겠죠.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짧아지는 거야.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뿅 빠졌으니까 그지? 이렇게 둘이 딱 하나 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짧아지게 붙어버리잖아. 그지? 자, 일단 먼저 해석부터. 우리말에 it은 우리 알고 있어. 그것이지. 그것이란 말 붙입니다. 됐지? 그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지? 요거! 원래 어디 자리였었어? 맨 앞에 동사 앞자리였었죠. 얘 것이나 기 붙이는 거지. 똑같이 그 토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것이나 기 붙여서 읽어. 일단 이게 끝이야, 먼저. 그럼 봐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덩어리가. 음이 단위가. 얘 정말 싫어한다고, 미국인들은. 읽어보면, 축구하는 것은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얼음에서 축구라는 것은, 이게 주어야, 덩어리, 음이 단위. It's very fun. 당연히 여기 이제 회원사로 이제 해서 어떻다는 상태에다 연결한 거잖아. 얼음 위에서 축구라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되게 재미있다. 근데 주어가 길어, 짧아? 엄청 길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전부 is 쓰고 뒤로 싹 다 보낼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밑에 문장으로 나온 거지. 괜찮아? 왜? 뒤로 갔더니 여기 있는 is very funny. 쭉 이렇게 가잖아. 이제 이렇게 뚜루룩 막 이렇게 그지? 딸려오잖아. 그 해석 어떻게 한다고? 갑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있다. 요거 똑같이 뭐 하는 것이? 축구하는 것이 어린 위에서 이렇게. 이걸 영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들아 있잖아, 주어가 길어서 이 쓰고 뒤로 가는데 원래 얘가 진짜 주어였잖아. 근데 여기다 is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가주어라고 그래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진짜 주어가 여기 있지 얘들아. 그럼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진짜 주어라 해서 여길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라는 그 일본 문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절대 안 가르쳐. 그리고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먼저 이렇게 배웠어. 저거 해면 그대로 적어볼게. It is very fun to play soccer on the ice. 얘들아 있잖아, 이거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인 거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인데, 내가 너희들 해석 잘하게 내가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잘 봐. 너희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요런 구조가 나오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얘들아. 알겠지? 투 이렇게 나오면, 자 얘는 가짜 주어니까, 가짜 주어니까 해석하지 않아 얘들아. 해석한 가지가 뭐냐 가지. 그지? 마음이 급하니까 막 그냥 막 마음대로 쓴다 막. 가짜니까 해석하지 않아 얘들아. 해석 안 해. 해석 안 한다 얘들아. 그러면 얘가 얘들아 진짜 주어였었지. 진짜 진주어라고 그랬잖아. 오, 그러면 해석을 여기를 1번, 여기 1번 이걸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의 현사 이렇게 나올 텐데, 오, 요거 함께 묶어서 얘를 두 번째 2번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얘 안 읽는 거야 얘들아. 뭐뭐 하다 이렇게 읽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 따로 봐. 여기가 1번이야 1번. 그래서 축구를 얼음 위에서 하는 것은 얘 안 읽는다고 그랬지 알겠지? 가짜 주어니까. 축구를 하는 것은, 얼음 위에서 축구라는 것은 여기가 2번이야. 아주 재밌다, 졸라 재밌다 이렇게 하래. 물론 해석은 돼, 그지? 근데 원장님 항상 얘기했죠. 영어식 사고가 뭐라고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우리가 읽는 것처럼 똑같이 읽는 게 영어식 사고야. 전 세계 누구도 여기를 읽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읽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영어를 놔두고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놔두고 무슨 공부시키는 거야? 한국어 공부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영어를 놔두면 영어식 사고대로 가야 되잖아. 아하, 영어식 사고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장님 하는 말은 이거야. 자, 무슨 가짜 주어야, 해석이 없어. 원장님 항상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어. 이 자리는 가장 강력한 주어 자리잖아. 그지? 무조건 그것이란 말 붙여야 돼. 그래서 It is very fun. 먼저 말을 뱉죠. 그것은 아주 재미있다. 그냥 또 있는 거야. 축구하는 것이. 어디에서? 얼음 위에서.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야. 여기에 자꾸 노출돼야 돼. 이런 식이야. 그것은 되게 재미있어. 그러면 It is very fun. 뱉는 거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러면 시작. To study English. 그것은 되게 재미있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그러면 시작. It is very fun to play the piano.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그냥 영어식 사고야. 영어식 사고. 그지? 이 의미 단위로. 근데 그걸 한국식 사고로 여기를 먼저 읽고 얘는 해석하지 않고 여기를 읽으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무슨 애들 영어 놔두고 왜 한국어 공부시키냐고.
이건 한국어잖아. 애들 귀에 듣기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물론 좋아. 애들이 그렇게 읽는다 쳐. 문제는 나중에 이런 말을 빨리 전달하고 글을 쓸 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왜? 영어를 영어처럼 배우지 않았거든. 영어를 한국어처럼 배웠으니까. 또 거꾸로 얘기해볼까? 잘 봐. 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여기 미국인 애들이 앉아있어. 그치? 그럼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나는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죠. 목적격 조사가 붙고 그리고 한국말은 그치? 우리가 서술격, 서술어 같은 게 뒤에 온다. 이렇게 써서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근데 여기 미국 애들 갖다 놓고 얘들아 봐, 해석하는 요령을 알려줄게.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읽는 거야. 얘를 두 번째, 얘를 먼저 읽어야 돼. 얘를 알겠지?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너를 이렇게, 그지? 지금 뭐 한 거지? 한국어를 놔둬 놓고 한국어 공부하는 거야? 영어 공부하는 거야?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원자님이? 영어를 놔두고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 딴 거 없어. 영어 사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궁금한 거 얘기해 줄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리에 주어가 좀만 길다 싶으면, 그러니까 to 붙이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두 단어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무조건 is고 다 뒤로 보내거든. 왜 그럴까? 라는 거야.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살짝은 알고 있을 거야. 원자민 영어는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한 언어라고 그랬죠. 주어가 가장 강력한 자리고. 그래서 걔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100개 이런 언어로 발전해 왔잖아. 아까 그리고 언제 앞에 시간에 우리 그지 그래마 우리 그 라이팅 그 원서 했던 것도 후 웬 와이가 왜 맨 앞으로 간다 그랬어? 걔가 가장 중요한 정보여서 그지. 걔가 가장 듣고 싶어서.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한국식 사고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식 사고. 얘들 이렇게 얘기한다. You know I think to play well to play soccer. Well, you know, I believe on well I think the eyes 미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중요한 말 언제 나오냐고. 이게 한국식 사고야. 우리 동양식 사고. 그래서 우리 동양식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오해의 소지가 생겨. 영어는 얘네들은 수천 년간 연역시 사고방식을 즐겨하는 애야. 연역시 사고방식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얘도 연역시 사고방식이야. 바로 맨 앞에 가장 중요한 주어를 뱉고 두 번째 자리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동사를 뱉고 시작한 거 있죠. 제일 중요한 앞에 두 번째 이렇게. 이게 연역시 사고방식이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있을 수 없고 전부 다 뒤로 보냈잖아. 자, 일로 와보세요. 얼마나 얘네들이 이걸 즐기하는지. 자, it is very fun. 뱉었어. 핵심을 먼저 뱉은 거야. 그지? It is very fun. 그럼 사람이 딱 듣지. 재미있대. 그러고 나서 영어는 뭘 해? 뭐가 재미있는지를 뒤로 설명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이게 영역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만들게 된 거야. 있을 쓰고 전부 뒤로 보내. 먼저 핵심을 먼저 뱉어.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야, 영어를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해. 그럼 우리 한국말은 영어를 공부하는 거 많이 있잖아. 그래. 학교에서. 그렇지. 친구들과도 사이 좋아야 되고. 그래. 선생님한테도 그러면 영어 선생님을 좋아해야 되고. 그렇지. 도대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아, 중요하다고.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라고. 영어는 아니야. 뭐부터? It is very important. 중요하다부터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중요하다가 뭐가 중요한지를 뒤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럼 뒤에 to study English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알 거야. 우리 리딩할 때도 원장님이 가르쳐드렸는데 거의 기억나? 앞에 포괄적 진술물 주제 나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 나가는 거 우리 했었지 그지? 그 책에서. 그게 바로 여행사고야. 그게 걔네들은 그렇게 글 쓰는 걸 즐겨한다고. 그게 문장에도 똑같이 수천 년간 이어온
연역식 사고를 즐겨하기 때문에 얘네는 주어가 좀만 길으면 이런 거 나오면 있으고 전부 뒤로 보내요. 그래서 핵심을 먼저 말하는 거야. 핵심. 재미있다를 먼저 얘기하고 뭐가 재미있는지를 설명. 이게 영어식 사고 방식이야 바로. 근데 뭐? 얘들아 이거 가짜 주어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지? 얘가 진짜 주어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읽고 얘를 읽어야지. 어디 영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 누가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니? 영어를 놔두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말을 놔두고 외국인들한테 나는 사랑한다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얘를 다음에 해석하래. 해석 요령이라고. 한국말을 놔두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 한국어대로 가르쳐줘야지. 한국어 사고방식으로. 그렇지 않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근데 거꾸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왜 한국어를 가르쳐? 희한하지, 그지? 걔네지. 아이, 정말 싫어하거든. 이렇게 우리 다 배웠거든. 뭐지? 가주어니까 해석하지 마! 진짜 주어만! 저기 해석해! 이렇게. 자, 이제 갑니다. 1번. It is important to wash fruit before you eat it. 자, 먼저 핵심을 빨리 뱉어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설명. 그리고 다시 이제 기억해야 돼. 옛날에는 맨 앞에 in 나오면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그거 같다고 읽었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만약에 맨 앞에 it이 나오면 혹시 저 뒤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요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보는 거야. 알겠지? 왜 자꾸 그래? 입이 간지러워? 이제 손톱 물어 뜯고 있었어? 자, 그것은 중요하다. 당연히. 자, 갑니다. 괜찮죠? 뭐 하는 것이 중요해? wash fruit. 과일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뭐 전에? 전에란 뜻이죠. 네가 그것을 처먹기 전에, 그렇죠? 자, 2번 가볼게요. It is very favorite summer activity. 핵심부터 뵙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활동, activity, 활동이다. 먼저 핵심부터. 그 다음에 뭔지 뒤에 설명. 뭐 하는 것이요? 수영하는 게 내가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그러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 당연히 어디서? 바다에서. 괜찮아요? 3번 보세요. 자꾸 영어식 사고대로의 그 느낌을 잘 그걸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It is easy. 무조건 easy란 말을 붙여. 그것은 쉽다. 바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하는 것이야? 배우는 것이 영어를 뭐 한다면? 네가 공부한다면 열심히 이렇게. 이거 아까 우리 배웠던 when이나 그거 똑같은 거야. 그지? when은 뭐뭐 할 때, 얘는 주어가 동사한다면. 물론 이제 무조건 뭐뭐 한다면만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가 다른 뜻도 있어.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 저 if가 뭐뭐 한다면이 아닌 뜻이 되려면 저 if가 조동사 데리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 그래야 자리가 바뀌면 다른 뜻이 돼.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은 뭐뭐 한다면 이 뜻이 제일 많기는 해. 무조건 뭐뭐 한다면 이런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 그지? 이거랑 똑같아. what 그러면 무리한 뜻이 아니야. 그지? 아닐 수 있어. 그지? 알잖아. 그지? 자리에 따라서 얘가 무슨 뜻인지 결정하는 거잖아. 똑같아. 얘는 뭐뭐 한다면 루스인 자리야. 문장이 다 끝나고 툭 이렇게 오는 거. 괜찮니? 자, 갑니다. 4번. It is an exciting adventure. 그지? 신나는 모험이다. 먼저 얘기했어. adventure. adventure는 머리 외래로 많이 쓰잖아. 그지? adventure. 뭐 하는 것이야? 바로 반응하셔야 돼. 여행하는 것이 새로운 장소들로. 자, 새로운 장소에 해도 돼. 얘는 to에 명사 끝났으니까 전사 명사 덩어리야. 자, 갑니다. It takes 10 minutes. 그것은 얻다 받다 가진다. take는 가지는 느낌. 얻는 느낌. 그러면 몇 분을 가진다고요? 10 minutes. 이 요리를 가진대. Just 10 minutes. 내 것이. 이 요리 알아요, 아줌마? 아죠? 알아? 이 요리 아줌마, 그지? Just 10 minutes 노래 몰라? 이효리는. 이효리만 알지. 여보세요? 어쨌든, 자, 보세요. 가진다, 10분. 바로 반응하셔야겠지? 뭐 하는 것이? To walk. 걷는 것이. 어디로? 학교로. 그럼 무슨 말일까? 학교로 걷는 것이 10분을 가진다.
아, 10분 걸린다. 학교 걸어가는데, 그지? 이렇게 이해도 하시고. 괜찮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6번까지만. 독해는 안 나가겠어. 이것만 싹 다 잘 정리하세요. 이 세 가지. 자, 갑니다. 아, 6번 마지막 갑니다. It is important for maintaining good health to exercise regularly. 요건 살짝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왜냐면 또다시 전사의 명사 덩어리니까. 명사 끝. 먼저 이거부터, 이거 잠깐 빼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얘 건너뛰고. 그것은 중요하다. 핵심을 먼저 뱉어. 뭐가 중요한지 설명해. 뭐 하는 것이 중요해?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레귤러리는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읽으면 돼. 뭐 위해? 유지하는데 좋은 건강을. 우리 메인테인, 이건 또 뒤에 설명 드릴 거야. 얘도 일단 저거만 넣을게요. 유지하는 것을 위해. 얘도 겉붙여. 메인테인이 동사야. 메인테인. 그럼 원장님, 이게 to 붙인 말이 있고 이렇게 ing 붙인 것도 있어요? 동작의 표현을 늘린 말이에요? 있어. 뒤에 배울 거야. 일단 얘도 전사 뒤에 오면 우리말 겉과 같아.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여기 읽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원래 어떻게 가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다시 읽습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강을. 그치? 좋은 건강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또 뭐 하는 것? 운동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꾸 영어식 사고에 익숙해져야 It is very important for maintaining good health to exercise regularly가 영어로 술술술술 나오게 돼. 왜? 자꾸 영어식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야 나중에 영어로 말하거나 그랬을 때 영어식 사고대로 자연스럽게, 그지? 나오겠지. 근데 이걸 한국식 사고로 자꾸 해석은 할 수 있겠지.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지? 그걸 영어로 변환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 쪄들어 있으니까. 찌든 때처럼. 찌든 때는 빠지지도 않잖아, 때가. 거기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좋아. 여기까지. 힘들 것 같아서, 그지? 여기까지만. 원래는 여기까지 이거까지 나가려고 그랬거든. 할 수 있겠어? 이거 봐. 이놈 자식. 그럴 줄 알았어. 여기까지.